얘기 되니까 좀 귀엽지 않았을까요? 큐티 섹시라고 말해줬어야 돼. 5살 때 처음 말을 했대요, 제가. 부모님께서 아, 어디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대요. 그리고 나서부터 엄청 시끄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공 같은 아이였다고 해요. 그리고 싶어요. 간절하면 이루어진다. 약간 소름 돋아요, 진짜. 멋진 것 같아요. 따봉! 어린이날. 나왔어요? 난 진짜 혼자 두구지 이승용만 진짜 보는 눈이 없는 거야. 보는 눈이 없는 거야. 난 떡볶이 다 알겠던데? 그 근데 그걸 누구도 못했어요. 그 한옥 같은 친구. 응? 난 떡볶이 다 알겠던데? 어렸을 때 뭐 광고도 찍었다 나왔어요. 초등학교 때 키카는 야 내가 슛소드에 막 다 찍히고 막 주저앉아서 키가 안 커요 막 이러는 건데 이 약 먹으면 키 클 거야 막 약간 이런 내용. 어렸을 때 네. 하루 일과 끝나면 어머니가 항상 부엌에서 울고 계시던. 왜요? 너무 힘들어서. 아파트 10층인데 막 방에 방충망 하나인데 막 거기 기대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막 어머니가 이게 달려오셔서 내려와! 그래서 운동시킨 거에 대해 1초도 가만히 안 있어도.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 생일이 중요하지 않아요. 생일날 이렇게 안 기쁜 것도 처음이야 지금.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침서부터 손에 땀이 자꾸 나더라고요. 나 뛰지던데 긴장되는 거야. 벤치 있으면 수명이 줄어드는 거 같아. 울고 싶네 진짜. 끝나고 웃었으면 좋겠다. 최악의 생일을 보내느냐 최고의 생일을 보내느냐.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선생님 배고픈 SK는 SK는 절대 안 갈 거야. 절대 안 갈 거야. 왜? 어? 봐봐, 홍보에서 SK한테 진짜 붙였어. 작년에 SK한테 진짜 붙였어. 너 만약에 SK에서 5억 준다고 안 온다고? 안 올 거야. 나 아니야, SK. 안 맞냐, 이거. 홍삼이나 갖고 와. 이! 그런 거 아니야. 배탈나게 하나 줘요, 배탈. 일단 짱삼이들한테 인사 먼저 해요, 형. 짱삼이들, 안녕하세요. 와, 응원을 너무... 와, 나는 홈인지 원정인지 몰랐어, 그거면서. 응원 잘하더라. 그냥 하나만 해. 오늘 어떻게 봐요? 경기? 저 슬퍼서 갈 거예요. 이제 준영이 코인은 좀 크게 하려고요. 세근이 형 코인을 좀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. 세근이 형 오세근 코인에 좀 더 투자하고. 부담 오늘 내렸어? 안 내렸어. 준영이가 좋아하는 피자로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준영이가 사더라고요. 준영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야 준영이가 좀 마음 편하게 하지 않을까. 오늘 형한테 좀 코인 투자했어요. 넉넉한 코인에다가 확인해야 돼요. 아니 잘 못해요. 아직 뭐 애기인데 그냥 아빠 뭐 잘하라고만 하지. 맨날 아빠 오늘 이 시점이더라고 계속. 이제 코트 뛰면서도 이제 애기들 생각하면서 뛰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여기 많은 어린이들이 오겠지만 제 아들이 시투도 하고 승리해서 아들 좋은 추억 만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온 힘을 다 짜내야지. 너무 힘든데 다크서클 안 보여요? 잠 못 자갖고. 진짜 화이팅해서 오늘 이겨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! 왜요? 말 진짜 안 듣고 호기심 많아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만져봐야 되는 보이는 거 다 만져야 돼요. 제가 신기하다고 느끼는 거를 다 만져야 돼요. 그래서 부모님 힘들다고 했어요. 좀 많이 손꾸러기였죠. 짱구였어요.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랬는데 저는 조용한 애기였다고. 그래서 이 생각정이 별로 없었는데 와이프가 애기 때 방범대원이었대요. 새벽에 이렇게 안 자고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겁이 나네요. 애기 좋아하죠? 근데 옛날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그 시점 때부터. 오늘 어린이날인데. 아이고 또 많이 왔는데 또 재밌는 경기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. 파이팅. 네. 어땠을 것 같아요? 대구대전. 맞아요. 엄청 말 안 듣고 과연생이 오면은 축구공 가지고 나와가지고 축구하자 그러고. 나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. 했는데 열심히는 안 하게 되더라고. 모르겠어요 그거는. 네. 조카 너무 이쁘죠? 똑같이 생겼어.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가 봐. 삼촌을 닮나 봐 조카들이. 평소에도 선물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번에 뭐 레고 샀어요. 레고 이겨야 돼요 오늘. 이겨야지 저 상금 받아가지고 애들 사주죠 어린이날 선물.
도움이 못 돼서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고. 형이랑 연이가 와가지고 아빠 파악을 했다고. 아빠 파악을 했다고. 내가 밴드 붙여줄게. 붙였는데 다 났다고. 빨리 일어나라고. 힘들지만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우선 너무 열심히 선수들이 뛰어줬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많이 좀 아쉬움? 선수한테 괜찮다, 우리 아직 홈 경기 남아있고 끝난 거 아니고 한 번 더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후회 없는 경기 한번 하자, 후회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도 많이 지쳐있고 지금은 선수들을 좀 다독여주고 힘이 될 수 있는 말로 선수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오신 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 안양 케이지 씨를 응원해 주신 오신 팬분들일 텐데 우리 팬들을 믿고 할 수 있는 후회 없는 경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선수들도 마지막이니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후회 없이 경기를 좀 잘 펼쳐서 꼭 승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오래 보고 싶네요. 이제 더 이상 뭐 물러날 데도 없고 하면서 쓰러지나 있어도 하여튼 집중력 있게 막차같이 오펜스든 디펜스든 적극적으로 뭐 지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. 하지만 나는 진다고 생각 안 해. 우리 항상 위기 때나 위기 때도 이거 극복하고 항상 이겨내고 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절대 뭐 오늘 뭐 이겨내는데 이런 부담감보다는 적극적으로 디펜스도 오펜스도 하면 또 반전돼서 또 우리 우승하는 거야.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진짜 적극성만 가지고 디펜스도 오펜스 찬스라면 경직되지 말고 자신 있게 던지고 이런 우리 플레이를 하면 또 분명히 또 우리 좋은 결과가 있다.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강하다는 자신감,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쏟아 붙잡고 있다. 무슨 얘기인지 알지? 자신 있게 좀 실수하더라도 좀 얼굴 밝게 하고 그리고 심판한테 내가 좀 오늘 강하게 할 테니까 뒤에도 심판한테 열심히 아 그냥 하지 마. 뒤에도 오피를 내가 봐도 테스트하고 내가 강하게 할 테니까 알았지? 자, 자, 자.
부담 주지 마십니다. 오늘 또 수고 많이 했고 또 쉬고 또 준비하자고. 오케이, 수고했어. 수고. 네. 수고. 수고.